서브. 자, 계속 때려 목적 서브인데요. 그대로 넘어갈 볼. 김연경. 네. 이게보다 좀 정신적으로 많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렇죠. 초반에 집중력이 좀 필요하겠죠. 오는데요. 문정원의 서브. 자, 몸으로 받치고 있는. 네. 자, 호의 공격에 김연경 선수.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런 모습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본인 공격 리듬도 다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대용이 서브. 이동 공격. 켈시가 수비 가담. 그리고 비우나 볼을 길게 따르고 있습니다. 찬스 볼이에요. 전유의 김연경 득점. 아, 나이스 공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렇습니다. 김연경이 직접 받고 전유의 공격입니다. 임명우 선수가 위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박정원 스파이크 받아 올리는 도수빈. 김연경 길게 볼을 때리고 올 때 이제 팀의 리더의 그 빛이 더 나는 법인데요. 서브 득점이죠. 이런 게 바로 이제 김연경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있는데 이렇게 살아 올라오면 경기 힘들어지거든요. 세트당 0.52개의 서브 득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김연경의 서브 득점. 13대 11. 도수빈. 이다영. 김연경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후위 공격은 거의 전위에서 A 다음 시간차 공격하든 높이로 굉장히 빠르게 들어. 한송이의 서브. 리셉으로 전달이 잘됐습니다. 이동 공격. 살리는 드롱사. 자, 그대로 3단 살짝 넘깁니다. 도수빈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김연경. 아, 네. 득점하는군요. 김연경이 이번 세트에만 무려 7득점이에요. 18대 17. 박정화. 아, 다이빙 리그로 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수비까지 되고 있어요. 김연경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자, 강하게 서브를 노리고 있습니다. 약간 볼이 붙었죠? 찬스 볼! 놓치지 않고 있는 그렇죠? 김연경! 꼭 세 번 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물론이죠. 네. 이고 세터. 자, 지금 길게 서브를 잘 때렸습니다. 시석공 연타로 컵! 점수 1대 1. 김연경. 그래서 켈시 선수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금 양 팀이 오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켈시 선수를 2번 자리로 배치를 하면 브로킹을 잡고 있는 한국 드롭사. 도수빈 선수가 볼을 밉니다. 그리고 후위 공격 살렸어요. 살렸어요. 자, 그리고 켈시가 3단 넘겼는데요. 김연경과 이주아 준비 잘라 들어옵니다. 네. 지금도 득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리스브가 살짝 흔들립니다. 연타. 공격 찬스 흥국생명. 아, 이 공격에서는 켈시가 더 많은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좋지 못한 볼을 김연경이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페인트 공격이 나올 수가 있겠죠. 팀의 구준 역할도 하고 있는 김연경 선수고요. 자, 이럴 때 서브 중요하죠. 김연경과 켈시. 자, 브록 바운드로 한 번 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엔 고위 공격으로 갑니다. 빈자리 쪽. 임명호기 수비 다치고 있었고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자, 김미연 선수도 위치를 잘 지켰어요. 아, 네. 김연경이 방향을 바꾸면서 저렇게 득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김연경 선수가 네. 여유 있게 플레이를 만들어 이주화 선수가 서브를 합니다. 자, 리스브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강타. 아, 김연경에게 젊음이 높아집니다. 구 코치와 백기훈 코치, 이제 네. 이호희 코치가 같이 서 있고요. 네, 서브 득점이네요. 사실은 강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연경 선수가 지난 2세트와 이번 세트 서브 2연이에요. 도수빈이 올리고요. 오른쪽 파운드로 살리는 배윤아 선수입니다. 그리고 후위 공격 갑니다. 어렵게 공격을 했고요. 그대로 후위 지역. 정대영. 오른쪽 스파이크. 공격을 만들어 갑니다. 자, 호흡이 안 맞았어요. 그렇게 한번 호흡이 맞지 않으면 그 다음 올릴 때 올리는 선수도 약간 불안하고 때리러 들어가는 선수도 약간 불안감이 생깁니다. 네. 문정원의 서브. 자, 따라가면서 왼쪽 흐름이 괜찮아요. 그러나 자, 이주아의 서브. 아, 박정원 선수도 오늘 나쁘지가 않아요. 김연경을 믿어. 정대용 서브. 김미연 쪽으로. 김연경. 켈시가 살렸고요. 자, 박정화의 공격이. 자, 브로커 낮아요. 하기도 하고 다시 네. 넘어왔을 때 김연경 선수가 안쪽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브루킹 받고 수비 좋아요. 다이빙 디그로 볼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왼쪽 스파이크! 스파이크 득점! 스파이크에 네. 치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강팀이거든요. 자, 지금도 이재영 선수의 멋진 그 디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뒤쪽에서 수비에서도 굉장히 네, 어느 쪽입니까? 자, 길게 줍니다. 김연경입니다. 오늘 경기 매치 포인트 박정화 선수고요. 자, 경기를 끝냅니까? 개막 7연승으로 갑니까? 자, 김연경 득점하면서 경기 끝났습니다.